아침이어서 제 얼굴도 부석부석하고 입안은 까실까실하고 제가 피곤하면 물리친다고 노력은 하지만 쉽게 되지가 않네요. 그런데 오늘 저를 위한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천에 대방항을 가셨거든요. 바다에 제3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어떤 해산물일까요? 지금 문어가 지금 해산물이 있겠죠. 문어요? 예. 문어 좋아하시죠? 그냥 맛있을 때요, 그러면? 예, 예. 그럼 지금 제가 이 배를 타면 되는 거죠? 예, 예. 문어 팩 정말 맛있죠. 네. 문어 어디에 넣어도 맛있고요. 초치에 찍어 넣어도 맛있고요. 얼마나 네. 먹는 거예요? 얼마 안 가는데 산초가 아빠다는 전부 다 문어가 많이 먹기 때문에 얼마 안 가는 거 5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저는 깊은 데 가서 잡히는 게 문어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줄 하나 가지고 갔다 하시는데 낚싯줄로도 할 수 있더라고요. 손발로 잡는 거 낚싯대로 잡는 거예요? 네, 낚싯대로 많이 잡는데요. 잘 잡으세요? 아니요, 처음 왔어요. 아, 처음 오셨어요? 그러면 보기에는 강태공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집중하시는데 네. 많이 좀 방해를 받는 거 아닌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올라옵니다. 오. 처음 오셨다고 했는데 예. 이야. 이야. 선장님, 문어를 잡으려면 필요한 장비들이 어떤 게 있나요? 이 장비만 있으면 문어를 잡을 수 있어요. 이 장비가 뭐길래요? 왕눈이하고 초하고. 그러니까 왕눈이가 우리가 흔히 알기로 미끼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미끼가 아니라 가짜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보고 문어들이 들어 올려지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감각이 네. 손 감각이 쫀득하게 그렇죠. 쫀득하게. 아, 쫀득해요. 손에 그게 느껴져요. 쫀득하고 묵직한 느낌이요. 아, 저걸 실제로 살아있는 물고기를 생각하고 확 묵는 거군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거 낚시 태어난 게 처음 이렇게 돼요. 네. 그것도 배 타고 나가서. 혹시 기다리면 돼요? 낚시줄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확 이게 잡히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좀 묵직한 느낌. 아, 이게 꽃들이 네. 지금은 이게 내가 이게 현동하면은 이게 뜯고 오면은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문어가 앉았을 때는 묵직해갖고 이게 잘 안 걸리. 아. 그러니까 그때 탁 훔치면 네. 땡기면 문어라요. 지금 되게 가볍네요. 낚싯줄을 다가 밑까지 내려놓고요. 뭐가 확 낚아채는 그런 게 아니라 묵직한 느낌. 지금 사천 제철이라면서요, 그거가. 낚시는 기다리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성격 급한 거 아시잖아요. 네, 뭐 직원은 바로 나오는 거 알아봐요. 하나는 잡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은 다 낚시 줄로 하시던데 왜 낚싯대로 올리세요? 해도 돼요? 원래 이렇게 해도 이게 네. 낚시 끝나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아, 그래요? 네. 문어가 이걸로 잡혀요? 무거워서 못 올라오는 거 같은데. 아, 잡혀요. 진짜. 낚싯대로 잡으면 더 짜릿할 것 같더라고요. 문어 못 잡으니까 안타까웠던 선장님이 지금 다 잡아놓으신 걸 저거 끌려고 하시네요. 잡은 걸 제가 들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네, 대신 잡았습니다. 그래요, 느낌 있고. 눈물을 아주 발사하더라고요. 흰 옷을 입고 가는데 저거 보이시죠, 입 옆에. 얼굴에 다 튀었네. 저런 경우 아무나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 많이 잡으셨네. 우리 오늘 잡은 거 가장 우리 오늘 둘이 보고 그 둘이 찍은 잡은 거 한 네. 번이라고. 아, 보시고 이거 뭐 하실 건데요? 숙회도 좀 해드려야 안 되겠나? 아, 문어 숙회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 제가 문어 숙회 먹을 수 있는 거죠? 풍어네요, 풍어. 뭐 때문에 가는 거지? 네. 그럼요. 아까 몸을 핀 게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네. 굉장히 빠르고 네. 힘도 좋고요. 다시 먹고 싶네요. 저 색깔이 참 정말 너무 영롱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쫄깃한데요. 맛도 맛있지만. 제가 빨리 먹게요. 다들 낚시 열심히신데 저 혼자. 네.
맞죠? 태빈은 바다 냄새가 입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마인드 설거지네요. 이제 아이고 고구마 입장이 진짜 또 힘듭니다. 언제 또 대위에서 이렇게 문어 라면 문어 숙회를 먹어보겠어요. 잘라서 초장에 찍어서 초장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게 좋던데, 소금. 아, 소금이요? 소금장. 아까는 그냥 싱싱한 문어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면 초장이 약간 쌉싸리한 게 들어가서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먹물도 제가 닦지 않고 먹었을까요? 드세요. 이렇게 열심히 낚시를 하고 다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문어 머리도 먹고 이 시각 사천 바다는 문어 숙회 파티가 될 거예요. 이 문어점이 배가 나가는 한창 때는 언제인가요? 7월부터 9월달까지. 7월부터 9월이요? 예, 예. 맞습니다. 9월달이 넘지요. 아, 9월달에도 할 수 있어요? 11월달까지도. 11월달에는 조금이나 이는 거 잡고. 아이씨, 바로 말을 해드리자. 아, 그러니까 다시 제가 정리해보면 7월에서 9월까지 한창 때인데 11월까지도 잡을 수 있다. 조금이 잡고. 어, 솔로몬 같죠? 정말 잘했죠.